안녕하세요. 25교구 21구역 김성호 주선영 집사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6대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배재 중학교 입학하면서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되었는데 3년 후에 졸업을 할 때쯤에서 저도 그 친구를 따라서 1994년 10월 마지막 주에 명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친구분께서 원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많이 된다 말씀을 하셔서 새벽 예배부터 나오시게 된 거예요.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뛰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 가족이 모두 94년도에 명성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부 후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대학부나 청년부 봉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부 찬양대 운영 총무로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요. 앞으로 기성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들어 써주셔서 C채널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어머니, 사교부 어머니의 작가로 쓰임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크고 놀라운 분들을 모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육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로 키우면 된다, 기도만 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행복했던 저의 자존감을 키워주셨던 귀한 기회였습니다. 영업지 문화 특성상 술과 여러 접대 문화들이 함께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못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술을 더 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막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도 오르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져서 최연소로 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제너럴 매니저로서 글로벌 브랜드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 중이염이 와서 청력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산성성회를 몇 주 앞두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의 치료는 좀 무의미한 것 같다.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라 라는 진단을 받고 그 주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깨끗해서 수술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고 기도하는 걸로 믿음으로 낫는 병고침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너무 귀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즈음에 선물로 주고 싶은 것이 새벽을 함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좋다며 흔쾌히 따라 나서 주었습니다. 남들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조기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믿음의 DNA로서 새벽 기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동생과 함께 또 나가자고 권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동생이 이어서 엄마와 막내 동생까지도 함께 나아가자면서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아이들에게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부모로서는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고는 날마다 크게 감동하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주의 말씀이 순종하라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